어떡해. 학교도 말해요. 저는 예일 디자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여미지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합격했어요. 2023년 입시에서. 표준 점수요? 아니면 100분위로? 겨우 80점 넘겼던 것 같아요. 국어가 높은 4고 영어가 3? 탐구 첫 번째는 높은 4, 두 번째는 낮은 2였던 것 같아요. 80 정도. 이화여대였는데 그거 말고는 아마 한 여대라인 쪽. 사실 제가 근데 여자랑 있어도 말을 잘 못하긴 해요.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사친들은 이제 뭔가 제가 부끄러워하면 이게 잘 챙겨주고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남자애들이랑은 약간 그런 걸 못 겪어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원장쌤 실명 말해도 돼요? 제가 사실 동안쌤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왔다고 저는 겨울방학 특강 안 하고 바로 재수할게요 이러면 이건 완전 그냥 무식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대만 딱 쓰고 재수 결심까지 했던 것 같아요. 못 붙으면 햇수로 19년도 말부터 다녀서 한 3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고1 때는 정확히 못 정해가지고 약간 방황 탓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비반 이제 올라오고 입시반 되고 나서부터는 올리원 이대만 노려서 그 아마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입시반 반 결정할 때였던 것 같아요. 원장쌤이 제 성적 보고 나서 아 얘는 못 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 들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 나는 이 성적은 못 가는구나 해서 아 이거 아니 좀 일단 병준쌤이 너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내가 꼭 동안쌤 반에 올려주겠다 이러셔가지고 올라가게 됐고요. 그 덕분에 제가 이대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밀어주셔가지고 거의 밑바닥이었을걸요? 제가 아마 꼴찌였을 것 같은데 코로나요? 이 말해도 되는 거? 제가 학원에 일주일 동안 못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이대 보기 한 일주일 조금 하고 하루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피드백도 제 바로바로 못 받고 아 그 분명 있을 텐데 기억이 미화돼서 생각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할 수 없는 뭔가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게 좀 한심해 보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강으로 시작해서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고 혼자 독학을 했어요. 이제 성적이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한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수학 갑자기 영어랑 국어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탐구는 인강으로 계속하고 네... 아니요? 그...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뭔가 책 읽기 테스트를 했거든요. 1시간에 24쪽을 읽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제 친구는 1시간에 30쪽 가까이 읽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미술 하는 걸 좋아했어요. 유치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때부터 이미 연습장에 막 낙서하고 있고 그림 그려달라 하고 있고 이랬었어요. 디자인이 아니라 애니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디자인 고에 제가 진학을 했잖아요. 기왕 갈 거면 여기 한번 지원을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취미로라도 하자 해서 넣었는데 딱 붙어서 그때부터 입시미술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수업에서 드로잉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평소에 워낙 이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림을 이게 그리지는 않더라도 이제 자료 많이 찾아보고 어떤 질문이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습관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눈에 익히고 그런 습관을 들였어요. 두 장의 그림을 그려야 됐는데 첫 번째는
바우하우스의 그 발레 오브제를 이용해서 기쁨을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거였고요.